오늘 아침 말씀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구원의 날을 기억하도록 대대로 절기를 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부림절의 유래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제비 뽑은 그날 그것을 기념하여서 오히려 유대인의 승리가 되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도록 부림절의 유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22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이 승리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평안함이었습니다. 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그 모의로 말미암아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3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적의 유대인들의 대적의 세력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과거로부터의 어떤 과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그런 그 염려로부터도 해방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평안의 때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를 해야 되는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승리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안식할 때가 있다. 그 때는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죄와의 갈등인데요. 그 갈등에서부터 우리가 참된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안식을 몇 가지를 얘기하였습니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오는 그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갔을 때에 전쟁이 그치는 그런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안식날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바로 우리 영혼의 안식이다. 이 영혼의 안식은 어디서 얻냐면 죄로부터의 승리에서 얻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영혼의 안식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참 평안하다.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런 것은 순종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안식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하늘나라에 갈 때에 거기에 우리들에게 안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수고를 거치게 되는 그런 것은 계시록 14장 1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있게 된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감정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있은 생성이 된 그런 내적인 그 감정이 외적으로도 크게 표현이 되어서 기쁨이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노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원의 노래가 언제나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연합이었습니다. 함께 시련을 당하고 함께 승리를 경험하였을 때에 그들에게는
동료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사소한 차이나 이런 의견의 차이, 뭐 행실의 차이는 다 사라지게 되고 한 형제다라는 이런 의식이 생겨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처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동료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삶을 공유하게 되고 차이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연합은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실 때에 거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참 이 연합이라는 것이 참 큰 이슈입니다. 두 사람이 모이게 될 때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 더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차이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에베소서 4장에 정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일곱 가지를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다. 차이보다는 닮은 점이 더 많다. 공통점이 더 많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한 소망을 가졌고 우리가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주님을 한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에게 굴복하여서 모두가 다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았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같은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곁길로 자꾸 간다는 것은 같은 양의 물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구원의 결과로 이들의 삶 속에 있게 된 것은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선물을 나눠주라 22절 말씀입니다.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승리의 기쁨,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을 넓혀서 정말 기쁨의 그런 감정이 넘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전파력이 있습니다. 은혜는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전달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날을 갖다가 기념을 하도록 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것을 기록을 하였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날을 제정하여서 계속해서 페스티벌로 연례 1년의 경축일로 기념을 하도록 제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념한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놓고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볼 때에 그때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념일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대인들에게 항상 대대로 내려가면서 대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하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성경이 참 이상하게도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유다인의 대적 하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결국 아말렉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대대로 유대인들의 적이 되었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육신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다. 승리한 싸움을 우리들에게 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대적 멸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기념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데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기념하게 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쉽게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어떤 영향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미쳐지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이 있게 되고 서로가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 같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연합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을까? 우리가 더 넓혀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속에 영혼의 평안함은 어디 있을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그러나 이 같은 그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평안, 기쁨, 연합과 넓은 마음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누려지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결과들, 기쁨과 평안이 있고 연합이 있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